된다 된다. 자, 바로 자리가 있는 거야. 이게 다 자리구만. 어, 밑에도 저게 되는 데 있어. 여기 됐죠? 바로 입고 왔어. 여기 돼, 여기 돼. 가지고 와라. 네. 이 좋아 좋아 좋아. 어, 나 바로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 응, 나 오셔. 아, 가시죠. 어, 배 아파. 거품이 계속 걸리는데? 어디요? 어. 근데 내 그거 엄마 색깔도 걸려. 가자. 안 어울리면. 와인 안 되고. 조금 그냥 입고. 저기서 그냥 주문해갖고. 아. 외모이 딸기라. 아, 여단. 여기가 서해안이라 그래, 서해안이라. 화장실 여기 좋아. 배에서 차 내립니다. 저거 좀 찍어주면 안 돼? 배에서 차 내립니다. 어디서 온 거지 저기? 여기도 섬이 있어. 다. 오시면 싸세요. 싸고 오면 되잖아요.
아, 똥마려. 야, 바지 싸세요. 말안 할게. 야야 팔 대지 마 그거. 아 흔들렸어요? 아 여기 그것 때문에 안 돼. 햇빛이 너무 세잖아. 아니 저기 저거 있다. 뭐? 사마구. 사마구? 네. 마구? 사마구가 사마구 아니에요 저거? 어 마구다. 아 하지 마 하지 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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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것 맞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오케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다음으로. 다음 화는 제주도 이베리코 대지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왜 시청자가 올라간 줄 알아? 남자들 곤충에 환장하거든. 동물 곤충에 환장하지. 응? 뭐 하냐? 이제 자기 발 빠네. 리액션 하네, 리액션. 여긴 안 된다. 여긴 안 된다. 여긴 안 된다.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뭔가 있나 보다. 저도 똥이 마려워요. 저 뭐야 이거는? 그거 샵. 샷인데 부족하면 더 넣어 먹으라고 따로 주더라고요. 아, 샵. 네. 연하게 다 드렸으니까. 너무 연한데? 홀리 씨, 그만 그만. 너무 진해요 이제. 거의 이제 스타벅스 만난다 이제. 탐만 날 거예요. 좋은데? 커피 맛있는데 여기? 약간 산미 있네. 형 싫어하잖아 산미. 어, 괜찮은데 맛있는데. 약간 시큼한. 뭘 좀 먹을라 그랬는데 여기 되게 사실 여기 파스타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파스타를 먹을라 그랬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 안 좋아요. 네. 아, 좋다. 파스타를 후식으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 여기 이제 강화도의 바닷이라는 카페입니다. 바닷. 다에다 시옷. 바닷. 바다닷. 바닷. 방송할 때 제외하고는 담배 안 펴요. 담배 못 피겠어. 아, 바람 솔솔 들어오니 시원하니 좋다. 아. 아, 방송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실내에서, 실내 방송할 때 아니면, 난 지금 방송 안 하는 줄 알았네. 아. 순간 방송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파스타 하나 시켜. 예? 알자. 실내에서 자리 잡아놔. 뽀뽀뽀뽀뽀. 어. What do you say? 먹어야지. 그. 이거 다 드신 거예요? 바로 시켜놓고 올게. 잠시만요. 크림 시리프요? 아, 크림 슈림프. 저 먹성이 먹성 대단합니다. 잠시만요.
요거다 요거 24,800원. 이 금액이 이게 맞나요? 가방 조심히 가세요. 파스타는 벨 필요 없죠? 파스타는 진동벨 필요 없죠? 아니요, 진동벨 있어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에서 먹는다 그랬으니까 자리를 한번 잡아봅시다. 파스타가 들어가나? 아, 먹으라면 저도 먹을 수 있긴 한데 글쎄요. 짐은 챙겨서 가야 돼. 구석으로 도망가야 돼. 자리가 좀 조금만 여기 큰 자리로 갈게. 크피는 7,000원인데 맛이 별로다. 테이블이 왜 이러냐. 형이 똥 싸고 오려면 5분 정도 걸리니까, 예. 제가 잠시 질문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비워냈기 때문에 또 먹는 겁니다, 파스타를. 안경 귀찮아서 그냥 이거 쓰려고 평생 쓰겠습니다. 돌아질 때까지. 탈모요? 탈모 없습니다. 네. 탈모 없고요. 체질도 체질인데 모르겠어요. 체질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마르셨었기 때문에. 안경 좋아요? 담배요? 담배 피죠? 네. 담배 지금 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형 오면은 바로 피러 갈게요. 안경 괜찮아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같이 먹는데, 그, 먹는 건 같이 먹지만, 그 먹는 양이 달라요. 턱걸이가 턱걸이 한 개 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아, 양은, 한 번 먹을 때 먹는 양은 비슷한데, 아, 그것도 좀 많아요, 형이. 좀 많고. 대신 자주 먹죠. 형이 엄청 자주 먹어요. 제가 한 끼 먹을 때 형은 두 끼, 세 끼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통통배 유지 비결입니다. 자주 먹고. 그 정도로 먹어줘야지 유지를 할 수가 있죠. 연비 말 안 되죠. 웬만한 자동차로는 말 안 돼. 하루에 주유를 거의 한 10만원씩 해야 됩니다. 거의 뭐 탱크급이라 할 수 있죠.
여기는 근데 내부는 실내는 좀 별로다. 예, 밖에는 괜찮아. 예, 지금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저기 있고요. 예, 여기서 잘 안 보이네. 화장실이 1층에 있는 건가? 저도 똥 싸러 가야 되는데. 똥 싸러 갔어요, 이제. 밥 먹어가지고. 산타페가 연비가 훨씬 좋죠. 산타페는 뭐, 연비 한 13에서 15 정도 나오는데. 뭘 추진하라고요? 아,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그런 거는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미션을 걸어주시면 돼요. 미션을 걸어주시면 바로 할게요. 아, 바로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형이 하겠죠. 네. 근데 저도 지금 배가 지금 똥이 마려운 게 저게 엄청 소화가 잘 되나 봐요. 그 보리밥이, 강된장 보리밥이. 대신 속은 좀 편하다. 네. 뭔가 장이 이제 기억을 하나 봐요. 음식이 한꺼번에 이 정도 들어온다. 아, 그럼 똥을 싸야겠다. 머리 뇌에서 신호를 보내나 봐요. 너 빨리 똥 싸라.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 배고프다. 뭐 먹자. 그래서 지금 파스타 시킨 거예요. 파스타 왔다. 파스타가 가져올게요. 때문에 그렇다. 괜찮아, 괜찮아. 내려와, 내려와. 이게 얼마지? 24,800원. 어이가 없더라고. 24,800원짜리 크림 새우 파스타. 예, 파스타 명장님께서 만드신 최고급 수제 파스타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실수 없고 있어. 어? 커튼 때문에. 내려갈까? 여기 1층도 있어. 1층으로 가자.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갈게. 아, 너무 햇빛이 너무 심하다. 햇빛 때문에. 그치, 햇빛 너무 심하지. 햇볕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아, 여기 좋네. 어. 음식이야. 아, 여기 좋네. 아, 여기 좋네. 음식이 안 보이니까. 아니, 내가 할게 있어. 아, 이렇게 해야 제일 맡겨야 되구나. 음식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 뒤로 쭉 가면 되잖아. 이렇게 사람아 딱 좋잖아. 이게요? 어, 아니 좋잖아. 파스타 감아오고. 그럼 되잖아.
앉아 옆에. 넌, 넌 여기 앉아. 저는 가볍게 들어가요.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여기 바다시라는 카페의 그 파스타인데 제가 먹었던 파스타 중에 진짜 손에 꼽혀요. 크림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합니다. 24,000원. 다시 갔다 왔거든. 아, 나 이거 봐도 돼.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이거 보여도 보여. 라이프야, 커피 두 개 중에 어떤 게 내 거냐? 와, 맛있다. 아, 이게 비싼 파스타라 그런지 맛있다. 와, 정말 맛있다. 면이 안 말리냐.
진짜 맛있다. 제 고향 나폴리에서 먹던 딱 그 맛이에요. 예. 와, 정말 제 고향에서 먹던 딱 그 맛입니다. 면은 굉장히 알단결을 익혀서 질감이 굉장히 좋고 간이 아주 적당해요. 면이 씹히는 그 정도가 굉장히 좋아요. 텍스처가 굉장히 좋습니다.
커피 많은 게 형 거예요. 24,000원짜리지만 맛있네. 앉아. 손이 바빠졌네. 그만큼 맛있다고요? 다음 메뉴 가겠습니다. 여기 뭐뭐 있지? 강화도 바다 카페입니다. 1층이 진짜 넓더라고요. 1층 진짜 좋아요. 사람 많아요. 다음 메뉴는요? 아, 디저트? 다음 메뉴는요? 코치 에프리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치즈케이크? 아 싫어 싫어. 치즈케이크 가자. 메뉴는요. 네. 수프도 있네. 고백 수프. 다음 메뉴 정했습니다. 뭔가요? 물이요. Water please. Water. 여기다 그대로. 여기 달라고 해? Water please. 배불러. 배부르다. 배불러서 못 먹겠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와 이건 레전드다. 와 파스타가 비싼 이유가 있구나. 진짜 면 입기가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알단테 부잡채. 24,000원. 24,000원. 거기다가 아 7,000원. 7,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 7,000원. 저 비싸서 안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1인 1메뉴예요. 제일 싼 게 저거예요. 제일 싼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7,000원. 근데 그만큼 뷰가 좋잖아. 뷰 좋잖아, 뷰. 한 잔 더 주세요. 아우 배부르다. 배부르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 어디가요? 집이요. 오케이. 이게 맞죠? 일단 나가자. 카메라만 챙기세요. 가져. 제대로 먹었다 진짜. 아. 가시죠. 왜 이렇게 안 보이네? 됐다 이제. 뭐야? 왜? 문 열어주지. 지름차 볼게. 알았어. 차국 형 아까 초반에 시켜드렸어. 네. 됐어, 열렸어. 아,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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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있었네, 뭐야, 이거. 네, 네, 저기 내가 깔고 앉아 있었어. 아. 어. 설치 좀 하고 가자. 네. 아니요, 집 안 가요. 오늘은 어디가요? 최저 잡아봐. 기온은 10도, 현재 기온은 이 지역 평균 22도예요. 시스템을 시작합니다. 집 안 갈 거예요. 배사비 젤리 좀 먹고.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야, 차에 쓰레기 좀 버리고 타자. 이게 뭐냐? 어디요? 죽은 쓰레기. 버리고 올게. 이것도 있고. 나 여기, 여기도 있거든? 응. 문 열 테니까 와서 가자. 네, 여기, 여기 바로. 어, 지금 쓰러 왔어요. 다음은, 오케이. 말을 타러 갈 거예요. 말을 타러 간 거예요? 말을 타러 간다고. 말 탄다고요? 어, 강화 자연. 아, 자연 어, 체험 농장이요? 어, 자연 체험 농장으로 가자. 요거, 요거, 요것도. 아우. 가까운 이디야 커피 좀 찍자. 어. 커피 한 잔 더 해야겠다. 아. 아. 말 한 번만 봐달라고? 어, 강화 루지. 강화 루지는 좀 노잼이야. 집에 바이크 놔두고 왜 루지를 탑니까? 오늘은 말 봐주자고? 전화 한번 해볼게. 그럼 전화해서
제가 100km가 넘어가는데요, 사장님. 그 말 타도 되나요? 물어볼게. 죄송한데 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카페 또 간다고요? 어? 카페 또 간다고요? 어,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또 뽑자. 왜? 아닙니다. 무슨 문제 있나? 이디야 커피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 종료.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이디야 커피.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가까운 게 7km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첫 번째. 잘 못 들었어요. 두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그래 마! 이해하지 못했어요. 12km인데요, 형님? 맞아요, 이게?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컴포즈 커피.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종료.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메가 커피.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종료.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메가 커피.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종료.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백다방.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백다방.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백다방.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백스 커피. 몇 번째 장소를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백 다방.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백 다방. 몇 번째 장소를 이거예요. 근데 20km인데요. 가까운 백 다방이 없어 없어요. 여기 강화도엔 백다방이 없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강화도 백다방. 몇 번째 없다니까요. 백다방이.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백다방. 몇 번째 아니 가까운 빼야 돼요. 그냥 백다방 해야 돼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강화도 백다방. 검색된 없잖아요. 결과가 가운데. 없습니다. 가운데 없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가까운 이디야 커피. 이디야 커피. 고장났다 이거. 고장났다. 목적지를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이디야 커피.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우리 나가는 길이 여기가 그거거든? 3번으로 가는데 길상점. 이 장소로 안 아직 가는 길이니까 이거는 Let's go. 11km. Yeah. 여기서 좌회전 되겠네. 출발하겠습니다. 아. 웨이트 Better be quiet. 강화도 자연체험 농장. 체험 승마 22,000원. 동물 먹이주기 3,500원. 활쏘기 11,000원. MTB 산악 바이크 55,000원. 허씨.
너무 비싸다. 안녕하세요. 강화도 자연체험농장의 스마트 ARS입니다. 즉시 통화 연결을 원하시면 1번 네이버 예약 방법을 문자로 받으시려면 2번 찾아오는 길을 문자로 받으시려면 3번 주차 정보를 들으시려면 4번 영업시간 정보를 들으시려면 5번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려면 0번을 눌러주세요. 1번 눌러야 돼요.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서 통화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추억이 쌓이는 강화도 자연체험농장입니다.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전화를 받을 예정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잘 훈련된 말과 교감하는 승마체험과 사륜바이크를 타고 산길을 누비는 ATV체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추억. 네, 체험농장입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몸무게가 100kg가 좀 넘어가는데 승마 되나요? 승마요? 예. 네, 얼만큼 남으시는데? 저 한 120 정도 되는데요. 아, 100kg가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니시네. 예예. 예. 100kg는 괜찮은데 120kg는 말이 좀 놀래요. 사실 아, 체중을 말이 너무 감당을 못 감당을 못하는 게 아닌데 평소에 이렇게 태워보는 무게가 아니다 보니까 말이 놀래. 아 알겠습니다. 살을 좀 빼고 갈게요. 네. 네네.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건강해지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네. 빼고 오세요. 네? 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놀래가지고 뒷발차기로 형 찰 수도 있잖아요. 떨군 다음에 뭐야 이씨 말하면서 바로 뒷발차기로 그냥 말이 뭐야 이씨. 이 집에 가나요? 우리 보니까 좀 있으면 영업 끝나는 시간이에요. 5시에 벌써? 아 벌써? 예. 마, 예. 아 배부르다. 아, 저기 가면 되겠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청라호수공원 제1주차장.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그래. 1시간 30분 걸리는데요? 무슨... 아, 진짜? 봐봐요, 시간. 지금 5시인데. 아, 초지대교 저기는 초지대교 뒤졌다 우리. 아니죠, 뒤지는 거 우리가 아니라 저죠. 형은 왜 뒤져요? 저 도착해서 깨워라.
응, 의자 안 눌래. 일진 회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올라탄 것 같네. 저 뭐야, 저 되게 그거야, 그 뭐 별거 없어. 에로틱 박물관 제주도에 있는 그거랑은 완전 열화 버전. 어이, 길 별로 안 좋아. 비둘기야 어딜 가니 나와 같이 웃어보자. 너만은 행복하기. 헐, 터졌어요? 안 터졌어. 또 여기 오니까 빨리 터지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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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방송? 나온다 나온다. 편안했던 거야. 세팅 잘 안 올라간다 지금. 이거 지금 터진 것 같은데 버퍼링 같은데. 너무 킥킥 올라온다. 아, 방금 이제 나왔어요. 아, 이제 나오는구나. 네. 아, 날씨 너무 좋다, 정말.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